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요만큼 요만큼 웃기죠? 조금 웃기죠?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다가 매번 머리 막 감고서 막 드라이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게 귀찮으니까 안 만졌을 때 좀 괜찮은 룩을 만들기 위해서 미용실 선생님이 아이롱 펌인가 그거 추천해주셔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옆에가 자꾸 자라. 이게 버섯돌이처럼 돼. 슈퍼마리오가 밟고 지나갈 것 같단 말이야. 그나마 지금 감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요거 살짝 이렇게 시간 막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이게 금방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 옛날에 그 매직 키드 마술이에 나오는 그 마파람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는. 아, 뭐 그래갖고 평상시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맨날 나 볼 때마다 웃는 거야. 형 왔어? 응. 여보. 응? 머리가 너무 웃겨 점점. 나랑 결혼해서 많이 웃었으면 됐어. 많이 웃어. 응. 볼 때마다 웃겨. 재밌어. 아이롱 펌인가 그런 거야. 그래서 머리를 뭔가 만지고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파마를 했는데 이것조차 관리를 해야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SNS에서 이런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뭘 머리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줘 드라이기 갖다가. 그러면은 플라스틱인가 그 소재가 갑자기 색깔이 막 바뀌어. 그러다가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딱 벗으니까 뿅 하고 그 옆머리를 확 다운을 시켜주는 거야. 아니 보통 그런 거 하려면은 드라이기 갖다가 막 한참 이러고 윙 하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떼고 윙 또 반대쪽 가서 손으로 잡아 떼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만지려면은 너무 간단해 보여가지고 뭔가 광고에서처럼 될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기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이겁니다. 코어뷰트 옆머리 밀착 다운 드롭셋. 지금부터 JJ의 리얼리뷰 시작합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제품 포뷰트의 드롭셋입니다. 지금 SNS 광고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매번 미용실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운펌을 이렇게 해서 촥 하고 붙이고 옵니다. 제가 옆머리가 정말 많이 뜨는 것 때문에 머리가 좀 부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해 보이는 것 뿐만 아니고 지저분해 보여. 평상시에 머리 조금만 기르면은 옆에가 떠서 부해져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23,500원에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21,5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을 거야. 봐봐 이 뗄랑 하나 들어있어. 아무것도 없이 가드 하나만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구렛나루를 커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귀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귀 뒤에 쪽 한번 껴볼게요. 아 그러네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이대로 고정되면은 꽤나 괜찮을 것 같거든? 자 일단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롭셋을 착용을 하고 드라이기로 열을 전달을 하면은 요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밝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열이 식으면 다시 요렇게 돼요. 고랬을 때 딱 요렇게 머리에서 꺼내면은 다운이 되어 있다. 완전 초밀착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착용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뿌려놓고선 착용을 하라 이렇게 나온 건데 일단은 광고에서 따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할 거지만 안 뿌리고 광고 속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가 제가 부스스하게 떠있지만 그래도 안쪽에는 다운펌을 한 거거든요. 이 제품에 광고를 하시는 모델분도 보니까 이 머리가 붙어있는 게 다운펌을 했더라고요. 이건 내가 알아. 다운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머리를 부스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가장 뜨거운 온도인 3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한 1단계 정도 놓고 할게요. 2단계는 바람이 너무 세니까 좀 은은하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하기 전에 살짝은 그래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죽여놓고 시작해도 되잖아. 요 정도? 캡처! 첫 번째 테스트는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그냥 요렇게 쓰고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쪽에다가 열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요렇게 가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거 열이 꽤나 세게 가해줘야 된다. 나는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뜨겁다. 뜨거워. 아, 뜨거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 뜨거워, 뜨거워. 베이지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꽤나 뜨겁네요, 이게. 이게 바뀌려면은 엄청 오래되고 있어야 되네.
오케이.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요쪽은 일단 이렇게 하고, 온도 반응성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써가지고 그냥 두면은 색깔이 이제 점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열을 가해서 바람을 쏘면서 앞머리가 같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좀 손으로 풀어주고 식는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민감하게 열이 닿으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네요. 보통 근데 드라이 같은 거에서 고정시킬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정도만 하고서 하나 둘 셋 정도 기다렸다가 요렇게 떼고 막 요렇게 하지 않나 보통? 근데 생각보다 다운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지금 조금 들어. 잠시 후. 그러면 여기 색깔이 어느 정도 꽤나 돌아왔기 때문에 반대쪽도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반대쪽은 또 색깔이 금방 바뀌어? 자, 색깔이 지금 다 베이지색이 됐죠?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쪽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하고 해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거를 실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좀 바쁘신 분들은 이거 껴놓은 상태로 색깔 바뀔 때까지 그냥 뭐 출근 준비하거나 뭐 나갈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놓고선 딱 벗으면 되니까 그건 또 간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아직 뭐 여러 번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 번만 사용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광고에서는 뭔가 빨리 감기로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몇 초만 이렇게 되면 색깔이 바뀌었다가 몇 초만 기다리면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꽤나 오래 착용을 하고 있어야지 색깔이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색깔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봤을 때 3분에서 5분 정도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포뷰트의 드롭셋, 광고에서처럼 정말 편한 느낌으로 옆머리를 간편하게 다운을 시켜줄지 갑니다. 3, 2, 1, 렛츠고! 어? 붙었어 진짜! 이야, 기똥차다 이거.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간편하게 옆머리를 다운시켜줍니다. 광고 인정. 광고는 인정인데 요거를 따로 고정을 시켜놓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는 솔직히 금방 이렇게 해서 풀면은 또 풀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운을 시켜놓고 그 상태로 뭐 스프레이를 뿌려주거나, 근데 여기서 권장하는 방법은 사용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미리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르마를 살짝 녹아주고 한번 머리를 대충 만져놓고 옆에를 다운시켜보는 느낌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 이제 가르마를 이렇게 넣어왔는데 이번에는 스프레이를 쓸게요. 스프레이 눌러 보겠습니다. 요 정도. 오케이. 자, 요렇게 하고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동안 머리를 조금 더 만져줘 볼게요. 약간 좀 뷰티 유튜버 느낌 나네 이거. 또 잠시 후. 자, 이제 색깔이 다 돌아왔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야, 이대로 고정이, 오, 딱딱해. 근데 약간 떡진 느낌이 아니에요? 야, 살짝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살짝 풀어주고, 여기도 살짝 풀어주고.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물론 손으로 이런 거 만지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제품 필요 없어요. 손으로 하는 게 좀 더 섬세하게 할 수도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옆머리가 많이 떠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손쉽게 괜찮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운펌이랑은 살짝 다르게 느껴지는 게, 다운펌은 할 때 머리 뿌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눌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요런 머리조차 이렇게 지금 싹 라인 정리를 딱 눌린 거 있잖아요. 뿌리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고정시켜주는 느낌보다는 위에 이렇게 떠있는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고, 아무튼 옆머리를 다운시켜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특효약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대가 2만 원이 넘는 점이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동안 SNS 광고에서 안 되는 제품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쓸 수 있고 괜찮잖아요.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볼까? 여보! 뭐 봐봐, 이걸로 머리를 했거든? 똑같아. 똑같아? 근데 옆에가 눌렸어 진짜. 옆에
얌전해졌네. 귀여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나같이 생겼으면은 머리가 요게 어떻게 좀 더 예뻐지고 말거나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건 거 나서 아는데. 그리고 솔직히 옆머리가 뜨던 눌리던 보시는 여러분들 똑같을 수 있고 우리 와이프도 비슷하지 느낌은? 느낌 비슷하대요. 까득까득해. 그러니까 잘생기신 분들이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 오늘 영상 저 이제 리얼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